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리원리랑 더불어서 미리 인사드렸지만은 영양학 식사요법 조리원리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해당이 되는 차례 부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은 1교시 시험 문제가 있었고 이제 2교시 시험 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 2교시 시험 문제 부분에서 40문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품학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 원리 하고 여기에 식품 미생물 과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 배분을 할 때는 식품학 같은 경우에가 한 18문제 정도, 그 다음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가 또 18문제, 그 다음에 식품미생물 같은 경우에가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300문항이었을 때에는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이쪽이 이제 50문항이었었거든요. 50문항이었다가 문항수가 줄어들었죠. 문항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40문항 부분으로 나오긴 했는데 2019년도 문제가 공개되었을 때는 거의 약간 이런 식의 배분이 맞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험 문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조리원리 수업을 듣다 보면은 느껴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식품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라는 내용들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부분에서 특히 이제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식품화학 부분을 나갔을 때 탄수화물을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하고 화학적인 기호로 쭉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분 파트에 들어가면서 호화, 그 다음에 노화, 호정화, 그 다음에 겔화, 당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식품화학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조리원리에서 또 나와요. 왜 또 나오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경계가 뭐냐면은 식품화학의 경우에는 호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노화는 이렇다 라고 한다면은 조리원리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이 넘어와서 조리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를 이용한 거에 대표적으로 밥이 있고 죽이 있고 떡이 있다 그러면은 밥, 죽, 떡은 호화의 어떤 부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 다음에 밥을 방치를 했더니 밥이 식은 밥이 되어버렸어요. 떡이 굳은 떡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빵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노화에 해당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굳은 밥이라든지 굳은 떡이라든지 딱딱한 거 싫어. 그럼 노화를 나는 조리적으로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식품화학적인 것이 있고 조리적인 것의 경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특히 2020년도에는 이건 도대체 식품화학 문제야 조리 문제야 이러는데 조리 문제 쪽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조리 문제 쪽이 훨씬 많이 나왔는데 거의 그 전체 문항 수가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 40문항이었잖아요. 약 30문제 가까이가 거의 조리로 봐도 좋을 만큼 근데 그 물론 기본 베이스에는 이제 식품화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화학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게 되시면은 그 수업에서 이제 조리로 연결이 될 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식품학도 워낙 이제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 수업을 재밌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조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응용되는 부분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생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세 문제, 네 문제를 맞추기에 식품 미생물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식품 미생물 파트에서 나왔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생육 곡선, 미생물의 생육 곡선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렵게 나왔던 것이 그 데시말 타임이라고 해서 미생물의 개수를 10분의 1 정도 사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미생물 균수를 10분의 1 사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데시말 리덕션 타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뒷값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그 식품 공학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우리 식품 미생물 쪽에서는 발효라든지 부패라든지 이쪽을 더 많이 사용하지 이쪽은 크게 치중된 부분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뒷값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약간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청국장 균주 해당이 되는 거여서 청국장에 해당이 되는 균주 찾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바실러스예요. 바실러스라는 지푸라기에 붙어 있는 균이 바실러스 섭틸리스거든요. 바실러스라는 균주였었는데 제가 이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김치 균주는 이렇다, 요구르트 균주는 이렇다, 치즈의 균주는 이렇다, 버터의 균주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조리 수업을 하면서 조리에서 관련된 미생물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명만 제대로 들었으면 와 진짜 쉽다, 이렇게 바로 바실러스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도 중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리 부분에서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조리하고 관련된 발효 파트는. 그래서 유제품 발효, 김치 발효, 채소 발효 이쪽에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원리 미생물인데 작년에는 조금 식품학보다는 조리 쪽에 치중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차례 부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몇 문제 정도나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들어갈 부분이 제1장 조리원리의 개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선 두세 문제, 그래서 2019년도에는 두 문제, 2020년도에는 세 문제가 나왔었어요. 두세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분 밀가루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 무려 다섯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화학적인 부분하고 조리원리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서류 파트가 이제 감자, 고구마 이 파트인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내외로 나와요.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육류 및 가금류에서 작년에 세 문제가 나왔어요. 어패류 파트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난류 부분에서 두 문제. 우유 및 유제품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두류 파트에서 한 문제, 유지류 파트에서 작년에 다섯 문제나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품화학에서 배우실 때 특히 이제 산패 문제로 물어보거든요. 산패. 그래서 이 산패, 산화 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동산화라는 것도 있고 뭐 자동산화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가열산화라는 내용들도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러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뭐 단순하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산화, 산패 이렇게 물어버리게 되면 이건 식품화학 문제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이용해서 튀김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튀김을 했었을 때, 뭐 튀김한 기름을 방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에 이용되는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순하게 튀김 문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유지의 산패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무려 다섯 문제가 있었고요. 채소 및 과일류 부분에서 네 문제, 그 다음에 해조류 및 버섯류 문제에서 한 문제, 젤라틴 한첨 문제에서도 한 문제, 뭐 조미료 및 향신료는 여러 부분에 다 섞여서 나와요. 같이 이제 기본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대략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쪽 조리원리하고 식품학 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은 얘기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공부를 했었을 때 쉽다라는 걸 아는 거지 공부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모르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식품학 및 조리원리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조리원리 잘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시면은 1장에 조리원리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요 부분 나와 있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루두루 그냥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조리의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자, 식품과 조리라고 했는데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부분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식품과 조리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품에서 식품하고 음식하고는 어떻게 달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건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식품의 경우에는 약간 식품을 이용해서 음식이 되는 과정에 모든 과정에서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은 약간의 식재료, 우리가 이제 재료학 수업도 있잖아요. 학부 수업 중에 식재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음식은 뭐 요리라든지 이제 바로 즉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조리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면은 나는 고구마, 생고구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고구마를 그냥 흙 털어내고 물로 씻어서, 그죠? 껍질만, 껍질에 해당이 되는 것도 씻지도 않고 나는 흙만 털어낸 다음에 고구마를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을 거야. 그럼 씹어 먹는 고구마 같은 경우였고, 여기서 조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씻는 과정만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걸 군 고구마로 먹을 거야, 튀긴 고구마로 먹을 거야, 찐 고구마로 먹을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라는 데는 크게 비가열 조리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열 조리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오이 생각해 보면 오이 껍질도 까지 않고 씻잖아요. 그냥 심지어 씻지도 않고 그냥 먹겠다 이러기 때문에, 식품에서 음식이 되는 과정에는 비가열도 있고 가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물이라는 과정이 첨가가 되기도 하고, 물이 아니라 기름을 이용해서 조리하기도 하고, 물 기름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뭐 구이 식으로 해서 불만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식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식품에 1차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기능, 그 다음에 2차 기능, 3차 기능이 있게 되는 건데, 시장이 반찬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밖으로부터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혼자 독립 영양 못하잖아. 광합성을 할 거야 사람이, 그죠? 광합성도 못하고 외부에서 음식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적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배가 고파서 막 먹었는데, 야 기왕이면 나는 먹더라도 맛있는 거, 냄새 좋은 거, 구워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서, 2차적인 기능의 경우에는 이제 기호성,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식품의 2차적 기능이에요. 근데 요즘은 1차적, 2차적인 것도 아니고, 다들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 TV 그 홈쇼핑 뭐 채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비만 같은 경우에 막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운동을 해갖고 여러 가지 체중 조절에 성공을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식단을 살펴보니까 어떤 가루를 뿌리고 있어. 뭘 드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 시서스 가루를 뿌리고 있대. 뭘 드시는 거예요? 유산균을 부어 먹고 있대. 뭘 드시는 거예요? 보리새싹 채소를 먹고 있대. 바로 옆 채널 딱 누르면 거기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시죠? 그렇게 해요, 실제로 일부러. 그래서 이제 영양제 먹고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이제 케이블 TV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방에 해당이 되는 공식 채널에서는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바로 그 옆 채널에서는 바로 이제 그 제품을 팔고 있는 거고,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기능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 기능성에 해당이 되는 것들로 해서 이제 생리 조절 기능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 노화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항암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항비만 효과가 있다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기능성이잖아요. 요즘은 기능성 식품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3를 기능성 식품으로 해서 알약으로 먹고 있다. 알약 캡슐이라는 알의 알약의 형태로 먹고 있지만은 얘는 약으로 안 들어가요. 기능성 식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형태는 알약처럼 이렇게 된 형태지만은 분류는 기능성 식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품의 경우에는. 그리고 식품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다 조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넓은 범위로 조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식품은 기호성과 영양성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배울 때, 지질 배울 때, 단백질 배울 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걸로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식품화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식용과 들어와서 보통 이제 들어왔었을 때 뭐 조리해서 음식 먹는데 아니었어요 이러는데, 오자마자 웬걸 화학 공부만 됐다 많이 시키잖아요.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뭐 여러 가지 화학 공부들, 그게 식품이라는 거 베이스가 바로 화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물 또는 가공품으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참고로 요즘에 우리가 그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도 그 다양한 색깔 채소들을 많이 먹어라 라고 하게 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채소도 골고루 먹고 노란색도 먹고 초록색도 먹고 흰색도 먹고 검정색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 채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컬러푸드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 피망부터 시작해서 파프리카 이런 빨간색 채소들도 있고 과일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에 해당이 되는 것도 노랑 파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랑, 그 다음에 초록초록에 해당이 되는 것들 뭐 브로콜리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초록이고요. 하얀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뭐 도라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라든지 여러 가지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검은콩이라든지 뭐 서기버섯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다섯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는 것들을 먹어라. 그러면은 뭐 빨간 쪽이 들어있는 걸 먹게 되면 신장이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 흰색에 해당이 되는 도라지에 배, 생강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감기, 폐에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약식 동원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는데 뭐 신토불이 약식동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약과 식사는 식품은 결국은 같은 뿌리로부터 왔다 라고 해서 좋은 음식이 결국 약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약식동원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속에 자체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떠나서 바로 생리활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토케미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토라는 뜻은 바로 식물성의 이런 뜻이고요. 케미칼은 화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에 퀘르세틴, 양파 껍질에 있는 성분을 먹어주게 되면은 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고혈압에 좋아, 혈관을 튼튼하게 해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뭐 블루베리에 해당이 되는 성분들이 눈을 건강하게 해줘 이런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 그 다음에 쓴맛에 해당이 되는 페놀성 물질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항암작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피토케미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양적인 기능성적인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로 이제 채소 과일류를 들어갈 때 피토케미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피토케미칼. 그래서 바로 이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쿠킹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식품에 존재하는 유독하거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성과 맛을 증진시켜서 섭취하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고요. 작은 의미의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식품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이라는 만드는 과정을 이제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식사를 오늘 메뉴를 어떻게 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할 것이고 조리는 어떻게 할 거고 테이블은 어떻게 놓을 거고 젓가락을 놓을지 스푼을 놓을지 그래서 우리가 왜 푸드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의 모든 과정도 조리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21세기 조리 과정은 바로 이제 손맛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 그래서 여러분들 조리 원리도 배우셨지만 조리 과학이라는 것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조리 과학 실험 해보셨죠. 그래서 조리 과학 실험이 있거든요. 그게 과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를 보고 나서 그 과정을 똑같이 1번, 2번, 3번을 걸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언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적이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에다가 예술적인 것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양적인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알아놓으세요. 식품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영양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대 영양소의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소화 흡수가 쉬워서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호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관능평가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식재료라든지 이번에 뭐 우리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증편이라는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막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술떡 증편을 짜봤는데 이번에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 뭐 산수유 막걸리 제주도에 뭐 감귤 막걸리
뭐 그다음에 뭐 어디에 뭐 더덕 막걸리, 어디에 땅콩 막걸리, 과연 그 막걸리들을 이용해서 막걸리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그 증편에 쪄지는 향과 맛도 달라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떡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증편을.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관능 검사를 해보잖아요. 어느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정말 땅콩 맛이 느껴져? 여기에서는 어떤 향이 느껴져?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막걸리에 있었던 향이 증편으로 넘어왔었을 때도 과연 그 향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능 평가를 해봤더니 에이, 가열되고 났더니 냄새가 다 사라져버렸더라. 아니?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더라. 그 중에서 제일 뭐 많이 남아있던 건 뭐였어?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능검사라고 해요. 근데 관능검사라고도 하는데 관능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관능 센소리, 감각, 관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능 감각, 센소리 이밸류에이션, 관능평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손, 뭐 내지는 촉각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눈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이 색깔 마음에 들어? 이거 모양 예뻐? 그죠? 그러니까 먼저 눈으로 봤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야. 안 먹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먼저 먹는 거기 때문에 봐서 색깔도 예뻐야 되고 먹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코로 받았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야.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냄새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향기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냄새나 향기에 있어서 냄새는 이거 발꼬락 냄새 이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땐 보통 냄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꽃향기야 되게 좋은 향기야 캐러멜 향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딱히 구별짓진 않지만은 바로 이제 냄새 향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에 들어왔었을 때 이거 단맛이 너무 강해 짠맛이 너무 강해 이거 쓴맛이 너무 강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맛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거봉 생각해 보세요. 거봉을 알맹이를 터뜨리지 않았을 때 밖에서 거봉 하나 포도 하나를 뗐었을 때 이걸 맡으면서 이거 냄새가 나나? 근데 이거를 입에 넣고 나서 콱 깨물었었을 때 입 안에서 퍼지는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입에서 느껴지는 냄새와 맛을 우리가 풍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풍미. 그래서 풍미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거를 플레이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풍미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소믈리에들이잖아요. 와인 소믈리에.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들 같은 경우에 목걸이가 있어요. 은색 목걸이.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은빛 색깔 목걸이가 있는데 약간 납작한 형태 이렇게 원반처럼 되어 있는 이런 접시 같은 것이 달려 있는 체인 목걸이가 있어요. 이 목걸이를 이제 목에 걸고 이렇게 이제 눈에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와인을 좀 부어요. 넓은 데다가. 그래서 여기 은빛 접시 같은 데서 와인 색깔을 먼저 눈으로 먼저 봐요. 첫 번째 이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부어서 이제 입에 넣어요. 입에 넣은 다음에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입 안에서 굴려요. 입 안에서 이제 와인을 굴려 굴리면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빨아들이면서 입 안에서 30초 이상 굴려요. 그러면 입 안의 코 점막을 통해서 와인이 갖고 있는 향이 확 퍼져요. 그때 그 향을 코끝으로 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이 사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입도 느끼는 거지만 코의 후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 향이 무슨 향인지. 그래서 그 와인 소믈리에 하시는 분들이 뭐 세네 가지 와인이 섞여 있는 걸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그 향미 프로파일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건 꽃향이고, 이거는 뭐 풀향이고, 이거는 무슨 향이고, 그런 거 보니까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 몇 퍼센트 섞였고, 메를레종이 몇 퍼센트 섞였고,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냄새도 훈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풍미를 체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낵류 같은 경우에 아삭아삭, 바삭바삭, 그 다음에 뭐 쩝쩝쩝쩝.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나도 안 먹고 싶었어. 근데 막상 다른 사람이 막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왠지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바로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삭바삭, 쩝쩝쩝, 그 다음에 찐득찐득 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맛을 자극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도 촉각도 있고 또 입에서 느껴지는 촉각도 있잖아요. 이거 질깃질깃해. 이거 말랑말랑해. 이거 뭐 너무 질겨.
이건 너무 녹아버려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느껴지는 촉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혀든 손이든 어디든 느낄 수 있는 촉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섯 가지의 감각이다라고 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그다음에 느낌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관능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능 검사 혹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각 검사 이렇게도 표현, 한편으로는 새롭게 뭐 감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관능 검사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호적인 면.